잖아. 2. 그리고 전류가 얼마? 300. I가 얼마? 300A일 때 출력은 몇 킬로와트로 물어본 거죠. 킬로와트. 우리는 뭐라고 했어? 피 흘리는 I라고 했고 이 피 흘리는 P는 단위는 뭐라고 했어? 와트라고 했잖아요. 그럼 그대로 넣어봅시다. 이 I가 얼만데? 300이잖아요. 300 곱하기 E가 얼만데? 20V인 거지. 이것도 보통 12V를 하는데 여러분들 계산하기 좋게 만든 거예요. 계산기 없이 어차피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3, 2, 6 그러면 얼마다? 6000 단위가 뭐야? 와트가 나오지. 와트인데 이거를 킬로와트로 바꾸면 얼마? 6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. 1000kg이 1톤인 것처럼. 그치? 네. 1000이 뭐 킬로의 단위니까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. 자, 2번 한번 풀어볼까요? 2번. 자, 이제 2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. 2번이. 자, 연습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자, 전압이 100V래요. 100V일 때 50W인 전열기가 있다. 자, 100V의 전압을 넣었어요. 100V의 전압을 넣으니까 모르겠지만 50W의 일을 할 수 있는 전열기가 있대요. 이때 전압을 다운시켰네. 전압을 80V로 다운시켰어. 전압을 낮춘 거야. 낮추었을 때 이 전열기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양은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.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. 뭐 전열기예요. 전기가 흘러갔을 때 열을 내는 장치인데 이 전열기에 뭐가 보통 코일을 많이 쓴다 했잖아요. 코일을 써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내서 어떻게 이렇게 발열작용, 열이 나게끔 만드는 건데 생각해보세요. 이 전열기의 저항은 바뀐다 안 바뀐다? 안 바뀌어요. 얘는 어차피 어떻게 전열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열기구기 때문에 이건 가변 저항이 아니죠. 한번 세팅해 제품 만들면 그게 끝이잖아. 물론 내가 1단, 2단, 3단 해가지고 전열기 한 개 쓸게, 두 개 쓸지, 세 개 쓸지는 할 수 있잖아. 일단이다. 근데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전열기 딱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 전열기의 저항은 바뀐다 안 바뀐다? 안 바뀐다. 거기서 착안하셔야 돼요. 그래서 자, R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어떻게 된다? 요 두 가지 힌트로 뭘 구해야 된다? R을 먼저, 즉 저항을 먼저 구하셔야 해요. 저항을. 네. 저항을 먼저 구하셔야 하는데 보니까 R을 나타내는 식을 보니까 R은 뭐다? P분의 E 제곱이라는 식이 있네요. 자,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는 거 제가 두 가지만 알면 된댔지. 뭐 맞는 됐어. 옴의 법칙. 뭐 E는 I, R. 맞아요. 요거 하나 하고 또 뭐만 기억하라 했어? P 흘리는 I. 요것만 기억하라 했어. 맞잖아요. 그럼 요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. 그게 무슨 말인데? 자, 내가 지금 P 알고 있는 게 E 알고 있고 P 알고 있어. 근데 내가 지금 뭐를 알고 싶은데 전류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뭐를? 저항을 알고 싶은 거야, 저항. 그럼 저항을 알고 싶으니까 I를 뭘로? 저항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면 되지.